네, 안녕하세요. 6월 16일, 목요일입니다. 네, 저는, 출근했고요. 네,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다가, 역시 3천만 원에서, 이제 2,800만 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강력한, 이제 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요즘에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코인이, 파일코인입니다. 파일코인이 지금 매수세가 계속 붙는 거 보니까 진짜 비썸이나 업비트 원화 상장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매번 이렇게 회귀를 주면서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했는데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루나나 그런 큰 코인들이 이제 상폐하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파일코인 같은 게 다른 대형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지금 계속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어요.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좀 심상치 않거든요. 루나로 돈만 날리지 않았다면 파일코인을 좀 매수하고 싶은데 일단 좀 돈을 많이 날렸기 때문에 진짜 바닥입니다, 지금. 근데 바닥보다 더 바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매수 좀더 신중히 하시고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